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고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자, 오늘 3월 17일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 계약의 연기를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결정해야 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때 이제 이미 다들 알고 있었죠. 특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할 때 아마 다음주에 연기할 것 같다, 4월에 계약할 것 같다 라는 네,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요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이제 3월 17일에 오늘 오후 2시 교육부에 발표가 있었고요. 네, 결국 예상한 대로 3차 휴업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상 첫, 우리나라 사상 첫 4월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교육부 전문을 읽어보면요. 교육부에 이제 보도자료를 뿌렸거든요. 보도자료입니다. 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의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계약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주, 3주의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주가 될 수도 있었나봐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환영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다! 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 주제는 코로나19 3차 휴업 명령, 사상 최초 4월 개학, 1학기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능은 괜찮나요? 나는 괜찮나요, 나는?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교육부에서 발표 내용이 그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제가 세 번째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네, 요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근데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뭐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용 나온 거랑 별 차이는 없고 EB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거고 뭐 학교에 마스크나 재원 공급할 거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학사 일정입니다. 자, 학사 일정 관련한 내용 보시면요. 2020학년도 신학기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4주차 이후의 휴업일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수업시수는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정리하면 바로 이 전 단계까지는 수업일수가 줄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을 끌어와서 쓰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번에 2주 더 휴업명령을 한 것은 이번에는 이제 방학이 줄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수업 실수가 쪼그라드는 형태로 그렇게 학사 일정이 구성되게 됩니다. 학사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네, 저도 궁금한데 제가 그래서 간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보시죠. 급하게 잡은 거라 좀 가독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학사 일정 3월부터 볼게요. 이거는 작년도 학사 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예상해서. 그러면 3월에는 보통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 서로 인사하고 안내하고 선생님 이런 사람이야 뭐 이거 하고 수업 조금 하다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수업을 해야 수행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 수행평가를 합니다. 4월에 수행평가를 제가 3주나 잡아놨는데 보통은 중간고사 기간 전에 5월 초죠. 5월 초 중간고사 기간 전 2주 정도는 선생님들이 시험기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보통 2주 정도 합니다. 2주 정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5일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학교의 스타일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중간고사를 휴일 오기 전에 끝낸다라는 그런 학교가 많아요. 왜냐하면 휴일을 껴서 중간고사 봤더니 학생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휴일날 놀고 중간고사 망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 4월 말에 보려고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5월 초로 잡아놨습니다. 일단 5월 초에 중간고사를 원래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코로나를
코로나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짠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수행평가를 또 보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2-3주 공부를 했잖아요. 하고 6월에 수행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이제 기말고사에 봐야죠. 7월 초에 수행평가 끝났으니까 6월 초 수행평가 다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보고 2주 정도 있다가 여름방학을 합니다. 7월 두 번째 주에. 왜 2주나 걸리냐? 저번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말고사 때는 답안지를 확인해야 돼요. 학생들이랑. 이거 네가 쓴답 맞지? 이거 네 점수 맞지? 인정해라. 사인해라.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전산적으로 올리기도 해야 되고 고생이 좀 걸려요. 근데 요거를 좀 줄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고했는데 그 권고안도 반영한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여름방학을 합니다. 이렇게 여름방학을 한 뒤 여름방학이 끝나고 8월 이제 2주 정도를 그냥 맨둥맨둥 해요. 근데 이때 공부를 좀 하고요. 그러면 7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2주, 8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2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2주, 2주 모으면 한 달이잖아요. 수행평가를 할 수 있어요. 9월 초에 수행평가를 하고 9월 말에 기말고사를 보죠. 9월 말에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추석 전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추석 이후에 보면은 이게 애매해져요. 추석 때 공부 절대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추석 전에 중간고사를 보고 추석이 끝나면 이제 한 달 정도 또 공부하다가 수행평가 한번 보고 수행평가 보고 나서 기말고사를 12월 한 중순 정도에 보는 스케줄이 원래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은 요즘에는 12월에 안 하고 1월까지 쭉 2학기를 끌고 가다가 1월부터 2월까지 크게 한 방에 쉬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이렇게 겨울방학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근데 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월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자, 코로나가 이렇게 3월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좀 무서워 이제. 자, 그러면 4월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4월에 진도를 나가야 수행평가도 나가고 4월에 진도를 나가야 뭘 중간고사를 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에는 전부 다 진도 나가고 선생님들 인사하고 이때 수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선거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있는데 뭐 누구는 마스크를 가져왔네 안 가져왔네 누가 재치기를 했네 막 선생님 저 열 나는데요 막 아우 정신 없을 겁니다. 5월이 됩니다. 5월이 되면 5월 초에 수행평가라고 이제 2주를 잡아놨어요. 자 5월 초면은 아마 4월 말 5월 초쯤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면 자 원래는 이때가 언제냐면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밀려 나온 거죠. 그럼 중간고사는 6월 초에 볼 수밖에 없겠죠. 현충일이 토요일인 건 좀 다행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6월에 5월 말 6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6월 말 7월 초에 수행평가를 또 들어가고 좀 이게 빨리빨리 잡은 겁니다.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7월 말에 8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고 여름방학은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에 따르면 무조건 14일은 줘라, 2주는 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8월 마지막 주 두 개를 여름방학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기말고사 끝나고 1주 후에가 아니고 2주 후에 여름방학이었는데 서울시 교육청 공문에서 빨리 해라, 이의 신청도 빨리 받고 일주일 안에 끝내라 라고 열흘 안에 끝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만 잡아놓고요. 그러면은 2주일간 여름방학을 하고 2학기에 들어갑니다. 2학기에 들어가면 그냥 2학기 평소대로 할 수 있는데요. 2학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는 여름방학을 저때 안 끝나고 여름방학이 14일에 끝났기 때문에 수행평가 좀 더 끌어당겨져 있었고 추석 전에 중간고사 실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수행평가도 9월 말에 하고 10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는 일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중간고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일정이에요. 그렇다고 추석이나 한글날에 바짝 붙여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공부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수행평가를 보고요. 원래는 이제 12월에 12월 중순쯤이면은 기말고사 보는데 아시다시피 겨울방학도 잘려나갔어요. 겨울방학도 코로나가 잘라나갔기 때문에 겨울방학도 한 달 반을 풀로 못 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겨울방학이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은 거의 1월 중순까지는 친구들이 학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월 첫 주, 그러니까 신정이 지나서
1월 1일이 지나서 곧 다음 주쯤에 기말고사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학사 일정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학사 일정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거는 1학기 중간고사죠. 그러니까 4월에 아무것도 거의 잘 못할 거고 수행평가 돌린 다음에 5월 말에 과연 중간고사 실시할 수 있겠냐. 어렵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라는 권고안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관련해서 고등학생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대체되면 안 됩니다. 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학생들 아는 거죠. 제가 저번 컨텐츠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중간고사가 수행으로 대체되고 기말에 올인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말에 걸리는 하중이 커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시험 한 시험이 다 입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고요. 자, 다음은 수능은 괜찮냐 하는 건데요. 여기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보면 한편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대입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이 수능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시, 정시 일정을 다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부터 AS를 할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지난 컨텐츠에서 설명했던 4월 초에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 볼 거고 4월 말에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에 보기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지금 이게 안 되게 됐죠. 그죠? 4월 초에 개학을 하는데 4월 초에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시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또 밀릴 겁니다. 4월, 5월 막 이렇게 밀리겠죠. 밀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4월, 5월을 모의고사로 보내고 막 중간고사 번개불에 콩튀 먹듯이 튀겨 먹으면 6월 모의고사는 어떡하죠? 6월 모의고사가 어떤 시험이냐?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입니다. 가장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범위도 거의 수능시험과 유사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진도 나갈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4월부터 6월까지 진도를 다 빼줘야, 정규교육과정에서 진도를 다 빼줘야 그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6월 모의고사를 미뤄주거나 아니면 6월 모의고사의 범위를 좀 줄여주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통 범위에 들어가 있는 영어 같은 과목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 제일 무서운 말은 이거죠. 수능까지 연기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아마 수시 일정이랑 정시 일정, 이 수능 일정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어요. 마지막인데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일단은 학원들은 이제 슬슬 눈치 보면서 열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서울 경기 기준으로는 약 70%의 학원들이 다시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한 번만 더 2주 연기하겠습니다 하는 거에는 학원한테 이야기, 한 번 더 휴원해달라는 이야기할 명분을 찾겠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학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 주변에서도 폐업하는 학원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동하는 것도 좀 보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완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출 완화 정책으로 학원 같은 영세한 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공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학원 선생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만 솔직히 학원 가라는 소리는 못하겠네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일단 제 주변에 여러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많이 없어요. 제 주변의 학생들이 현재까지 한 공부를 생각해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3 학생들은요. 무조건 수능특강에 다 사놨어야 돼요. 수능특강 제 주변 학생들은 보통 3권 삽니다. 3권 사서 한 권은 학교에서 풀고 한 권은 자기 혼자 풀고 한 권은 틀린 것만 다시 풀어요. 왜냐하면 수능특강은 저렴하거든요. EBS에서 파는 교재들은 거의 종이값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특강을 두세 권 사가지고 푸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은 시간 있을 때 수능특강 정권 사서 달달달 외우듯이 풀면 지금 내신에도 연계되고 수능에도 연계된단 말이에요. 고3 학생들은 이 수능특강만으로도 충분히 요 빈 공간에 공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모 팟캐스트에서 이제 독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독서는 종합 대상자들만 하세요. 학생부 종합. 좀 더 잘라서 말씀드리면 자기 내신이 2등급 이내이신 분만 하세요. 3, 4등급인데 이게 독서하고 계시지 말고 3, 4등급이면 공부를 먼저 하세요. 네, 독서보다는. 아, 물론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을 하자니 아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교과서도 없고 수능을 하자니 기본이 없어서 막막하시죠. 네, 좀 섬뜩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 과고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국제고 이런 학교, 자사고 이런 학교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숙제가 추가로 막 나왔는데 방학 숙제가 거기 다 수능특강이 들어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3 수준의 수능특강을 푸신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 다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뒤쳐져 있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인데 수능특강을 펴서 풀 수 없잖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 기본을 만드는 EBS 수업이 있어요. 이게 2021 수능 개념 이런 강좌가 있거든요. 그걸 찍어서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은 수능 개념 강좌를 하는 겁니다. 수능 특강이 아니고. 물론 수능 특강이 가능하신 분은 수능 특강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못하는 학생들, 네, 못한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못해요. 네, 4, 5, 6등급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20강 정도까지 벌써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라고 하거든요. 보고 필기 좀 하고, 네, 포스트잇도 좀 붙여놓고. 그냥 보는 게 중요하다, 너네는. 수능 개념인데, 수능 특강도 아니고. 근데 벌써 20강 정도. 물론 20강 정도라고 하는 말은, 국어만 한 게 아니에요. 수학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지지 마시고 요럴 때 이제 EBS 책은 정말 쌉니다. 이거 가격 만 원도 안 하는 책 많이 사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내신 하셔야 된다. 나 선생님 좀 무시하지 마요. 저 일반고 1, 2등급입니다. 그럼 내신 하셔야죠. 내신 하시는 분들은 교과서 관련해서 이제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관련 전문이 거의 대부분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교과서는. 교과서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교과서 보시고 솔직히 아시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무슨 카페 들어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본문 연습 미리 하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자기가 내신해야 되는데 나 수학 진짜 못해. 그러면 연습 문제 위주로 진짜 잘해. 그러면 심화 문제, 종합 문제 위주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정말 불쌍한 학생들이 한 명 더 있죠.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얘네들이 입학해야 되는데 입학도 못했어요. 네, 숙제 이게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숙제가 안 나가는 학교가 많아요. 이게 약간 버려져 있는 학생들이죠. 예를 들면 이게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어서 양쪽 학교에서 다 케어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약점 과목을 돌파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영어나 수학이겠죠. 네, 그 두 과목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이거 이메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비고1 학생들한테 수학이 약점이다, 영어가 약점이다. 수학 같은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고1 과정을 천천히 가보시는 게 있고 중3 과정을 천천히 돌아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푸는 게 천천히 공식집도 좀 만들어 보면서 아 이런 흐름으로 단원이 날아가는구나. 요거 배운 다음에 요거 배운 다음에 요거 배우는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수학이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단원의 순서도 수학자들이 만든 거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기간 따라가느라고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는데 고1 책이건 중3 책이건 수학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고 영어 선생님이 자꾸 수학 얘기해. 그렇죠. 영어 얘기할게요. 영어는 보통 약점이신 분들은 문법이 약하겠죠. 단어도 약하고요. 암기도 약하겠죠. 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책 하나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강 풀면은 요 기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간단하죠. 네. 보통은 고등학교 예비 고1이면은 레벨 3를 사시면 돼요. 레벨 3 중3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밑에 학년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레벨 2 사시고 레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레벨 1 사시고 문법책 풀어보기엔 되게 좋은 시기가 왔죠. 3주나 있으니까.
하루에 한 강씩 쫙쫙쫙 하면은 15강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주말은 뺐어요. 네. 요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책 하나 사시면 보통 30강 잡혀 있어요. 한 달 동안 외우라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지금 기회잖아요. 그래서 한 달짜리 단어책 하나 잡아서 하루에 한 강씩은 꼭 시험을 봐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시험 본다.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꼭 시험 본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기에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단어적으로 이렇게 위에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바로 지금이죠. 사실 조금 더 큰일 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내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중간고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정말 부탁인데 조금만 긴장해 주세요. 조금만 긴장해 주시고 교과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신과 동떨어진 학생들이니까 특목고 갈 학생들은 알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렇다고 믿을게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특목고 안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은 아까 제가 예비고 1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약정 과목을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주예요. 3주. 3주면은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도합 5주가 빠졌고요.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동안도 잘 노셨고 지금 3주 동안도 2, 3주 동안도 잘 노셨어요. 나머지 3주도 놀 수 없어요. 여러분 여름방학이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때 원래는 이런 상황이죠. 처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와 이거 그냥 두면 나 큰일 나겠구나 해서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막 기숙사 학원도 가시고, 여름방학 때 막 인강도 끊으시고 막 이런 위기감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는 기간이 지금 이렇게 나태한 기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늦잠만큼은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학기 준비 잘 해주시고, 지금 3주나 남았으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계획을 세워주세요. 4월까지 좀 침해돼서 들어가도 됩니다. 공부 계획에. 어차피 4월 초에는 학교에서 별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네. 더 이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